기타 슬래시 코드 C on E 코드 잡는 법 그리고 소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시간에 C on E 잘 배우셔서 악보에 C on E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C를 치지 마세요. C on E로 멋지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. 먼저 코드 잡는 방법부터 1번 첫 번째 손가락 1프렛 하나 둘 2번 줄 자리 누릅니다. 그 다음 2번 손가락 2번 프렛 6, 5, 4번 줄 자리 누르세요. 마지막 3번 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엄지는 6번 줄 뮤트하지 않습니다. 자,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? 바로 C 코드와 같습니다. 하지만 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코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. 뮤트를 하면 C 코드 하지만 뮤트를 하지 않으면 C on E 코드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 C에서 엄지만 떼면 즉 6번 줄을 뮤트하지 않고 떼면 바로 C on E 코드가 됩니다. 자 그럼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6번 줄 베이스 E 자 뮤트하지 않고 E 소리가 나야 합니다. 그 다음 도, 미, 솔, 도, 미 자 C on E 둘, 셋 사람들이 기타 코드를 배울 때 특히 C 코드를 배울 때 힘들어서 엄지로 뮤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엄지로 뮤트를 하지 않고 C를 치게 되면 지금 배우고 있는 C on E 코드가 됩니다. 하지만 엄지로 뮤트를 해야 자, 뮤트 다음 근음 제일 아래 깔리는 음이 바로 C 도 미, 솔, 도, 미 자, 이게 C 코드입니다. 이건 C on E 아시겠죠?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처음 단계에선 뮤트까지 꼭 해서 코드 잡는 연습을 하세요. 자, 뮤트를 포함한 그 자세가 바로 그 코드의 완벽한 폼입니다. 지금 우린 C on E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지를 뮤트를 하지 않습니다. 자, C on E 아시겠죠? C on E 코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드 진행이 있는데 E 마이너가 나왔죠. 이 E 마이너 자리에 제가 C on E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대신 E 마이너가 나왔을 때 자, E 마이너 어차피 마이너가 어둡고 슬픈 느낌을 주지만 어쨌든 코드의 음폭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느낌입니다. 하지만 제가 이렇게 C on E를 썼을 때 다시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. 좀 텁텁하고 무겁다면 아시겠죠? 자 이렇게 슬래시 코드는 코드 진행을
좀 더 산뜻하고 세련되게 바꿔줍니다. 슬래시 코드 많이 외우시고 재미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모두 기타 연습 많이 하세요. 감사합니다.